범인들은 보통 네. 많이 하는 게 자기 모습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력을 가장 많이 해요.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뭐 고글을 쓴다든지. 그리고 복면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헬멧도 쓰지 않습니까? 헬멧도 많이 헬멧 쓰죠. 있죠. 네. 헬멧도 있어요. 근데 김석구 씨도 예전에 드라마 도둑 역할 하셨잖아요. 맞죠? 도둑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지금. 어떤 도둑이에요? 네. 뭐. 탐관오리를 벌하고 그렇죠. 번선징악을 하는 네. 그런 의적이고 영웅이 찍을 도둑이라고 그렇게 홍길동 아, 법률 용어로 쓴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적은 아니고요. 네. 이 영상 보면은 그때 생각이 더 나실 것 같아서 네. 누가 봐도 수상한 행색을 한 남성이 은행 CCTV에 포착이 됐거든요. 은행 CCTV요? 네. 여기는 진짜 경비가 엄청 삼엄한 곳인데? 어? 은행 CCTV. 네. 이거 사카스 계신 거예요? 사카. 근데 복면을 쓰지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사카 쓰면은 진짜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래서 홍길동 하셨구나. 그래서 홍길동 얘기했구나. 바로 알았네. 근데 이 갓도 다 너무 뜯어진 갓이에요. 고기가 다 해졌어. 아 진짜네. 응.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거? 어? 전기톱이다 전기톱. 전기톱이요? 아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너무 무모하네. 셔터를 잘라요 전기톱으로? 전기톱. 아 전기톱 나시죠? 대낮에. 어머 말도 안 돼. 야, 용감하다.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한다. 사카만 쓰면 되는 거야? 출입구는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근데 너무 작게 자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재밌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못 나와야 돼. 어머, 들어갔다. 아니, 저거. 근데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은행이... 아니, 들어오겠죠. 저 들어오자. 저 아, 들어왔다. 오, 사카시 안 벗겨졌어. 동해번쩍 서해번쩍. 여기서? 여기 띠. 여기 띠예요. 은행에 경비보안 시스템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작동한 거예요. 그 경고음 들리자 이제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온 거죠. 어머, 다시 나와. 다시 나와. 근데 안 벗겨지네, 진짜. 사카 씨. 안 벗겨지지. 아니,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뭐 탐구를 털었나? 뭔가 수확이 있었던 것 같아. 수확이 있었어요? 이거 코믹 영상이죠. 제일 재밌는데. 페이크 다큐인 줄 알았어. 나 페이크 다큐인 줄 알았어. 제일 재밌는 저거 열면 전기톱은 챙겨가네요. 안 되겠다 그러고 가는 없네. 아니 생각을 해봐요. 금고 안에 돈이 있지. 그 사무실 안에 뭐가 있겠어요. 금고는 아니, 금고는 저걸로 안 잘리잖아요. 그냥 남의 그럼 샀다 전기톱을 썰고 간 거예요. 너무 지문을 너무 남긴 것 같아. 지문도 남기고 아까 얼핏 얼굴도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사무실에서? 아, 이때 얼굴이 아까 있어요. 신원 확인을 해주셨네. 가만히 있으면 측면만 있어서 못 잡을 수도 있는데 한 바퀴 돌았어요 이렇게. 좀 보세요. 벗고 나서 둘러봐요. 네. 아 너무 얼굴 보여주네. CCTV가 여기 있겠다. CCTV가 여기 있겠다. 오케이.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하지. 은행 돈은 내 거야. 이탈리안 잡을 보여주지. 야 부릉부릉. 엊그저께 산 전기톱으로 부릉부릉. 부릉. 내가 김사카시다. 내가 김사카시야. 이게 제일 재밌네요. 근데 호대를 들고 갔다는 거는 뭔가 많이 갖고 올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금을 두둑히 챙겨 나오시려고. 근데 보면 나올 때 보면은 빈손에 팔랑팔랑거리가 늘어져 있더라고요. 촥 늘어져 있더라고요. 경찰이 이제 그때 포착한 남성의 얼굴, 그중에 특히 이마하고 광대뼈, 이제 이거를 보고선 특정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3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진짜요? 다
아니 어떻게 3년 전에 성공을 했어? 범행을 저질러서 감옥을 갔죠. 출소했는데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가 네. 수사하다가 이 사람 알아본 거예요. 아 3년 전 사건 수사 네, 형사님이? 네. 아. 그래서 이제 범행 2시간 만에 버스 정류장 앞에서 긴급 체포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버스 타려고 그랬던 거예요? 버스 타고 가려고? 전기톱 들고? 들고 사카 쓰고? 근데 이 검거된 뒤에 남성이 이제 하는 얘기들을 이제 들어보면은 생활비가 필요해서 은행을 털려고 했고 삿갓을 쓰면 자기를 못 알아볼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못 알아보죠. 왜 묻었을까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지. 저걸 계속 쓰고 있었으면.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위장, 안 완벽해 보이는데 아무튼 위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CCTV가 결국 뭐 다 잡을 수 있으니까 명심하시고 네. 죄를 지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